경상남도 의회가 학교 급식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를 준비하면서 교육청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그 양이 지나치게 방대하다는 지적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는데 행정력 낭비가 우려됩니다. 경남 도의회의 학교 급식 행정사무 조사를 전담하는 경상남도 교육청의 사무실입니다. 의회에 제출할 서류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일선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도의회가 요구한 자료를 항목별로 작성하느라 분주합니다.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기간 자체가 너무 짧다. 방학을 이용해갖고 해외 연수나 아니면 개인 연찬을 위해서 지금 연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남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오는 14일까지 요청한 자료는 모두 36가지로 지난 4년 반 동안 학교 급식과 관련된 거의 모든 자료가 포함됐습니다. 한 달간 적게 잡아 20장에 전체 53개월, 여기에다 1014개 학교를 넣어 계산하면 약 100만 장이 넘습니다. 200장을 한 권으로 만들면 5,400권, 특위위원 한 명당 415권을 봐야 할 정도로 방대한 양입니다.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지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다, 이건. 그래서 효율성 있는 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표본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학교 급식에 대한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급식의 품질을 점검하고 탈법과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적발해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교육청 길들이기를 한다는 인식을 주는 것은 오히려 행정사무조사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자료 요구와 정확한 감사를 통해 행정사무조사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